반갑네 인간이여. 나를 괴념치 말게. 그저 오랜 친구 벨제부일세. 벨데이커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재미있군. 혹시 해설자가 필요하진 않을까? 허락해준다면 참 고맙겠어. 어느 날 당신은 악마들로 가득찬 하렘을 꿈꾸며 일어난대. 하지만 결코 이루기 쉽지 않은 꿈이지. 어쩌면 네 목숨을 앗아갈지도 모르고. 악마 하렘이 달렸다면 그 어떤 대가도 싸지. 그리하여 당신은 지옥으로 모험을 떠났네. 지옥 고객센터의 판데모니카라고 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글쎄, 네 안색을 보면 오히려 내가 널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참 달콤한 제안이에요. 커피를 마시고 싶네요. 피곤해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우리가 같이 다니기 시작했으니 저도 할 일을 해야겠네요. 지옥을 거닐면서 의지를 소모하는 걸 알아차리셨나요? 지옥에서 의지가 바닥나면 사망합니다. 가시밭을 지난다면 의지가 두 배로 소모되죠. 가시밭을 가능한 한 덜 거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옥 고객센터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으신 서비스에 만족도를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기신다면 몇 점인가요? 와, 10점은 처음 봤네요. 너랑 나랑 지금 바로? 미안하지만 그럴 시간 없어. 여자애들 모으느라 바쁘거든. 악마 하렘? 불쌍한 멍청이. 악마들이 너를 갈갈이 찢어버릴 텐데 그걸 놓칠 순 없지. 주원 말이야? 별거 없어. 퍼즐들을 싹 다 건너뛰고 악마년들이 모아서 본격적으로 하렘 활동을 시작하는 거야. 이해해주세요. 악마들은 대부분 저렇죠. 죄악에 대한 욕망이 피속에 흘러 잘 억제하지 못해요. 퍼즐에 관해서라면 언데드 노예들을 걷어차고 다니는데 시간을 낭비하지만 않는다면 괜찮을 거예요. 인간이야? 진짜 인간이야? 같이 데려가줘! 듣던 중 반가운 소리. 나야말로 환영이야. 좋아, 드디어! 인간들을 타락시키러 가자! 이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요? 아니면 그냥 잡담이라도 하고 싶은 건가요? 무슨 냄새 안 나? 오렌지, 딸기랑... 오드카? 확실해, 이거 분명 말리 날 거야! 걘 비싸게 굴긴 해도 너라면 친해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 다 같이 재밌게 놀자. 대단하네. 또 골린 막대가리들이야. 너같이 못생긴 놈은 처음인데. 지옥에서 뭘 하고 있어? 심심해서 말이야. 너랑 같이 놀고 싶은데 게임 한 판 어때? 뭐? 게임? 그래, 안 될 게 어딨어. 턴제 전략 게임이 괜찮다면야. 뭐야, 리듬 돌죽을 해본 적이 없어? 가시밭 타이밍이 안 맞는다면 타이밍이 맞을 때까지 옆에 돌덩이나 걷어차. 여기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분명히 근처에 지들하다가 있어. 제발. 야, 하렘 꾸린다고 들었는데 나도 낄래. 잠깐만,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안 됐지만 그래도 깰 거야. 막을 테면 막아보던가. 나한테 힌트 구걸하지 마. 내가 깸생도 아니고. 차라리 가시로 자살해봐. 그건 재밌기라도 하겠다. 언니는 항상 저래. 네가 왜 초대했는지 모르겠다. 그러게, 뭔 생각으로 그랬냐? 그래도 무말랭이를 끼워줘서 고맙다야. 쟨 혼자서도 듣도 보도 못한 똥쓰레기 게임이 나면서 시간을 때우더라. 안 닥칠래? 게임하면서 제가 얼마나 꿀바다는지 알아? 한 번은 제가...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죽여줘. 빨리. 너희 둘 다 포기할 수 없지. 그냥 냅두세요. 나중엔 익숙해질 테니. 하나님 맙소사. 살아있는 인간이 지옥에서 뭘 하고 있는 거죠? 흔치 않은 일이네요. 내가 묻고 싶은 말이군. 천사야말로 이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난 악마를 찾고 있어. 아, 그쪽도요? 혹시 현대제약 관련 논문인가요? 아니면 악마학? 같이 하는 게 좋겠어요. 이번 건 까다로워 보이네요. 아마 완벽한 풀이를 위해서 여러 번 시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럼 천천히 하세요. 여기 모데우스 씨가 사랑에 관해 꽤나 뒤틀린 관점을 풀어주시네요. 너무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으니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해. 너무 사랑해버리면 다들 죽더라고. 재밌네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 좀 더 설명해주세요. One eternity later. 야, 저 퍼즐을 풀었어? 끝내주는데? 푸느라 골칫게나 싸웠지. 어때? 너도 하렘에 들어올래? 뭘 굳이 물어봐? 난 파티엔 안 빠져. 이제야 만나네. 넌 시련들을 통과하며 가치를 증명했어. 영혼을 바치면 아끼는 종으로 삼아주마. 제안은 고맙지만 사양하도록 하지. 대신 네가 내 하렘에 들어오는 건 어때? 뭘 하려는 거지? 악마를 굴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네가 원한다면 커피와 턴즈 전략계, 그리고 초콜릿 팬케이크를 제공할 수 있지. 그게 다야? 여기까지 와놓고선 날 고작 팬케이크로 사려고? 내가 팬케이크를 좋아하니 운지운질 알아라. 그럼 설득된 것 같네. 어쩌면 네 하렘이라는 게 재밌을 수도 있겠어. 못하겠으면 그냥 일시정지 메뉴로 들어가서 건너뛰어. 이런 곳에서 하루종일 죽치고 싶진 않거든. 이 난장판 좀 봐. 한동안 아무도 지옥문을 안 쓴 모양이네. 그보다 네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온 건지 신기해. 기적이라도 일으키는 것 같잖아. 널 사무실에서 끄집어내기도 했고. 맞아. 처음으로 너희를 들어오길 거부한 놈이지. 잠깐이나마 오히려 너한테 굴종을 종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저스티스? 자살 방법 같은 건 알려주지 마. 에이, 너라면 메이드 역할 같은 거 즐길 것 같은데?
The next day. 도망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느냐? 그 짓거리를 내놓고? 마치 천 번은 죽은 것 같은 느낌이다. 하지만 불길은 사그라들고 어찌됐든 당신은 아직 살아있는 것 같다. 침입자 녀석, 이제야 찾았다! 넌 아직 죽을 수 없어. 나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할 거다. 죄악의 기계에 시동을 걸어라. 시련을 피할 수는 없다. 침입자야, 죄악의 기계가 마음에 드느냐? 이만 굴복하고 삼켜져라! 안 돼, 포기하지 마! 우릴 데리고 나가야지! 그리고 커피도 타주셔야죠. 희망을 버려라! 저 녀석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 이런 저짐한테... 이 녀석은 모르고 있겠지만 내 거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어? 정숙하라! 이제 진짜 시작이다! 346 minutes late. 너를 이곳으로 이끌었던 것들이 이 사슬이 되어 너를 휘감지. 너의 교만, 탐욕, 그리고 욕정. 내 고통은 스스로 자초한 거다. 그만! 고위 기소관. 즉시 물러날 것을 명합니다. 그 어떤 권위도 형벌을 넘어설 수 없다! 저즈먼트! 계속해봐. 잘 나가는데? 레아, 계속하세요. 이건 분명 에이플 받을 만한 소재예요. 내가 지옥의 여왕일 텐데 왜 아무도 말귀를 안 쳐들어? 진정 사슬을 부수고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으냐? 희망은 실망을, 그리고 실망인 절망을 낳는다. 그리고 절망의 사슬이 가장 즐거운 법이지! 말린카는 재수도 없지. 기껏 찾은 겜스파거 친구가 죽게 생겼네. 아, 내 운수가 이러니 제가 네크로폴리스라 하게 됐어. 차라리 나 혼자 독차지할걸. 그래,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후회하라! 난 그저 네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 뿐이야. 거짓말! 기만으로 내 운명을 벗어날 순 없다! 그 손톱도 굉장히 멋진데? 그래? 그렇다면 고맙다 라고 해야겠지? 이제 다시 시련을 시작한다! much later. 진정한 고통이 시작되기 전에 남길 말이라도 있느냐? 그 손톱도 굉장히 멋진데? 값싼 아부는 집어쳐! 일을 어렵게 만들지 마! 아부가 아니야. 게다가 눈도 참 아름다운걸? 있잖아. 나도 별로 이러고 싶진 않은데. 하지만 이미 계약이 확정됐어. 네 저주를 막을 수 없다고. 그래도 뭐 네가 다시 지옥을 휘젓고 다니지만 않는다면 뒤로 미룰 순 있겠지. 운명은 이미 정해졌어. 난 너를 죽이고
넌 시련을 받아야 하지. 하지만 그게 꼭 오늘이 필요야 없어. 그러니 운주운주래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가도 된다고 했잖아. 썩 사라져! 뭐? 네 하렘에 들어오라고? 웃기지 마라. 고문으로 널 죽이려는 고통의 화신과 한 지붕 아래서 살겠다고. 내가 바라던 바군. 뭐? 진심이야? 아, 그래. 이미 제대로 된 의뢰랑 거리가 먼 마당에 더 막 나가지 못할 것도 없겠어. 그리하여 당신의 여정은 끝이 났다. 악마들을 지옥에서 무사히 데려왔어. 그리고 헬테이커라고 알려지게 됐지. 하지만 쉽지 않은 삶일 터이니 분명 짧고 또 고난으로 가득하리. 하지만 어떻게 살아가든 삶이란 고달픈 법. 그러니 그 순간만큼은 즐기는 게 낫겠지. 팬케이크 한 판 더 완성이다. 그리고 참 맛있어. 도와줘서 고마워. 새삼스럽게 별것도 아니었어. 그나저나 참 네가 어떻게 매번 얇게 구워내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어떻게 팬케이크를 그렇게 공중으로 올려 뒤집는지도 궁금하고. 무슨 마법이라도 쓰는 것 같아. 경험이지. 그러시겠어. 자, 팬케이크. 그건 로맨틱 코미디잖아. 로맨스란 걸 듣도 보도 못했어. 여지껏 본 것 중에 제일 변태적이야. 어쩌면 내가 잘못 살아온 게 아닐까? 뭐, 데이트라도 갈까? 이런 이상성의 변태일 줄 알았어. 자, 팬케이크. 끝내주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말이야. 말해봐. 에데 말로는 네가 선글라스를 절대 안 벗는다던데. 왜 그래? 나도 너한테 똑같이 묻고 싶은데. 아, 나 말이야. 왜냐면 눈이 멀었거든. 내 얘기는 그럼 됐고, 너는? 언젠가. 다음에. 에이, 애들이랑 내기까지 했는데. 네가 눈에서 레이저 못 쏘면 내 10달러를 잃는다고. 자, 팬케이크랑 커피. 이제 피곤한 악마는 끝났어. 아, 또 너무 진하게 뽑았나? 아니, 딱 적당해. 이번엔 여가도 잘했고. 이대로만 한다면 손가락 멀쩡할 날까지 살아있겠네. 그래. 그렇지만 망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동네 병원이 꽤 용한 것 같던데. 다음 건 오후 5시 15분에 더블 에스프레소, 맞지? 기억은 네가 하고 있어야지. 자, 팬케이크. 할만한 신작 턴제 게임 찾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무슨 나오는 것들이 죄다. 대충 찍어낸 후속작이나 표절작 투성이야. 그래도 난 할 것 같더라. 참 거지 같기도. 나도 그렇긴 해. 술이 꽤 필요하겠지만. 자, 팬케이크. 좋아. 근데 불 좀 쐈으면 하는데. 실내에선 금연이야. 그래서? 벌이라도 주려고? 해봐. 나 완전 나쁜 여잔데. 벌을 즐기는 거 아니야? 바꿔줘. 자, 팬케이크. 제가 얼마 동안 있었죠? 몇 주 정도? 참 오랫동안 지낸 것 같아요. 내가 본 것들, 내가 한 것들. 이걸로 획기적인 논문을 쓸 수는 있겠지만 아무도 안 믿겠죠? 너무 초현실적이에요. 아... 그리고 이건 겉핥기에 불과하죠. 오늘 연구를 같이 하실래요? 연구를 너무 많이 하잖아. 자, 팬케이크나 좀 먹어.
자, 팬케이크. 망했어. 또 이웃집에 사고 쳤어? 뭘 했길래? 경찰은 문 앞에 왜 와 있고? 자, 팬케이크. 침입자가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려 한다. 내가 처리할까? 그럴 필요 없어. 내가 할게. 그래, 재미나 봐. 경찰입니다. 문 여십시오. 안에 계신 거 압니다. 빨리 문 여십시오. 이건 또 뭐야? 이제야 누가 보탈이라도 열었나? 반갑네, 인간이여. 나는 벨제부글세. 그리고 그대는 지옥의 왕으로 선택받은 자일터. 말인즉슨 저는 그대의 중직한 종이입니다. 관문에 들어서서 적법한 와비를 쟁취하십시오. 야, 이거 추방용 편도 보탈 아니야? 아이, 제 얘기를. 벨, 여기서 네 낯짝은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피차 일반이지, 루시. 알던 사이야? 추방당한 악마, 베엘제부의 말은 한마디도 믿지 마. 정말 위험한 악마야. 그래서 심연은 영원히 갇혀있어. 저스티스한테 물어봐. 그때 구호위 기소관이었으니까. 그때 끝내줬었지. 너도 그 위대한 전투를 봤으면 좋았을 텐데. 포털에 발을 들였다가 네 영혼도 같이 갇히고 말아. 오직 광기만 그곳에 도사리고 있지. 이곳에 꽤 오랫동안 있었다만 아직 광기 같은 거 보지도 못했어. 참으로 실망스럽지. 차라리 약간의 광기라도 있다면 힘이 날 텐데. 이곳에선 오직 어둠과 고독뿐이야. 이런 해충은 그냥 무시해. 저녁 먹고 포탈이 닫을게. 언젠가 나가고 말리라. 기대할게. 또 뭐야? 잠시만. 뭐? 네가 어떻게 여기? 그걸 넘어왔다니 말도 안 돼. 설마 지옥의 왕이니 하는 헛소리를 정말 믿은 건가? 아니 그럴 리가 없지. 그렇다면 왜?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영겁의 시간 동안 함께 이곳에 갇히게 되었으니 제대로 된 소개가 필요하겠지. 나에겐 수많은 이름들이 있지. 역병의 군주, 부패의 관리자, 파리들의 주인진. 아 잠깐, 이게 무슨 꼴이다. 손님이 온 마당에 좀 더 봐줄 만한 모습으로 오겠네. 자, 이 모습이 좀 더 편히 이야기를 나누기 좋겠지. 어디까지 했지? 아 그래, 파리들의 주인이자 진홍 여왕이라고도 불리지. 만나 뵙기로 반갑네. 치면에 온 걸 환영하네. 부디 편히 지내게나. 아 그래, 내 성을 구경시켜주겠네. 내 작품들이 분명 마음에 들 거야. 그래, 내가 직접 지었네. 바로 이 어둠으로부터 어떤 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알게 된다면 놀라울 거야. 치면으로 유배를 당한 탓에 고약한 취미나 생겼지. 아 그러고 보니 네가 이곳으로 오면서 뭘 가져온 모양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단 것 좀 부탁할 걸 그랬어. 악마들은 단 걸 좋아하거든. 허!
오늘이야말로 생애 최고의 날이야. 그리하여 헬테이커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 오랜 친구 벨제곱이 들려주었다네. 이렇게 마지막에 튀어나온 걸 부디 이해해주게. 나도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닌 것을 잘 알지만,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야지. 아마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겠지. 이건 과연 실제로 일어났던 일일까? 그럼 헬테이커는 어디에 있을까? 어쩌면 바로 네가 헬테이커일까? 오랫동안 심연 속에 갇힌 탓에 모두 망각해버린 걸까? 아니면 애초에 너는 존재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혼잣말이나 해도 불쌍하고 늙은 파리였지. 이 질문들은 의문만으로 남는 게 이야기에 더 좋을 것 같고. 그럼 다음에.